네,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이유 보이프렌드. 안녕하세요, 보이프렌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항상 그렇게 누르면 무슨 할 얘기들이 이렇게 많은지. 처음 데뷔했을 때, 보이프렌드로 데뷔했을 때는, 아, 얘네 되게 애기다. 아직 어리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, 너희 이제 진짜 남자구나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, 이번에. 특히, 예, 저희가 남자로 이렇게 남자다운 컨셉으로 활동하니까, 네. 누나 팬들이 부쩍, 예, 부쩍 또 늘어났습니다. 예. 자, 찍어볼까요? 찍어볼까요, 그럼? 하나, 둘, 네. 셋. 네.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렇지 않나. 예. 감추 역할을 했죠. 예. 멤버들이 주연을 할 때 옆에서 예. 막 뒷그림으로 막 얘기하고 친구 역할하고.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. 그런 뒷배경이 없으면 주연은 살지 못합니다. 아~ 조연이 있기 때문에 주연이 빛나는 법. 만족하시는 거죠? 저요? 다음에 주연을. 네. 주연 해보고 싶어서요. 사실 저희도 학생이지만 학교를 잘 못 가서. 요즘 학교는 그냥 마냥 공부만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또 사회생활을 미리 접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. 진짜 어른스럽다. 그렇네요. 아, 학교 가고 싶어요. 네, 가세요. 네. 스케줄 없으면 갈게요. 숙소요? 필요하죠. 뭐 저만의 고충이나 멤버들의 그 의견도 조금 반영된 의견이긴 한데요. 그렇죠. 사장님께서 뭐 아직 저희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저희 지금을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아, 왜 그래요? 너무 앞이랑 다르게. 아, 나중에 더 잘 돼서 이렇게 준비가 됐다 싶으면 제가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사장님, 저희 이제 숙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한 방에서 여섯 명에서 같이 자는데 살짝 잠을 이루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더 나은 활동을 위해서입니다, 사장님. 할 말이 많나봐요? 보일러가 자꾸 고장나서 밤마다 춥고요.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와요. 동현이 형이 계속 가위 눌린다. 동현이 형이 계속 가위 눌려서 막 잘 때마다 여기까지만. 여기까지만. 뭐 민우의 잠꼬대. 예,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네 심해요. 자려고 이제 눕잖아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주제 하나가 던져지면은 다들 그 얘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. 진짜 피곤하다 오늘 그냥 자자 이러면서 다 한 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. 아, 항상 진짜? 보면은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쌍둥이 친구들이 트윈스로 뭔가 유닛으로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요. 쌍둥이 장르가 좀 달라요. 저는 힙합 장르 하고 싶어요. 트로트. 곧 네. 쌍둥이의 유닛으로 트로트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재밌네요. 여러 가지 남자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이프렌드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건 또 저희 팬분들이기 때문에 팬분들께 정말 남자친구처럼 상냥하고 또 네. 친근하게 대해주는 게 저희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좀 욕심이 나요. 아, 네. 공중파 1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음악방송 1위를 꼭 해보고 싶고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저희 보이프렌드가 대중분들에게 좀 더 좀 사랑받는 아이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2013년에는 더욱더 또 변화되는 모습도 더 발전한 모습 팬분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보이프렌드가 되겠습니다. 보이프렌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보이프렌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